잠베리님 사연입니다. 두 자매 이야기 41화 신이 내려오는 과정과 신과의 소통. 안녕하세요. 잠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언니가 걸어온 신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고 당사자가 아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다가 제가 이해할 수도 겪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도 아니라 문장력이 딸리다 보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을 쓰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먼저 요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언니에게 내려온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처음 신을 받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무속인들조차 이게 뭐냐고 할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망설였죠. 저희 엄마도 믿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동안 48을 넘게 사연을 쓰며 다른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사연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구구절절한 귀신들의 한을 풀어준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 자작 같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연 쓰는 것을 중도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죠.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용기를 내어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니는 책을 잘 읽지 못합니다. 소설책이든 위인전이든 영웅들이 나오는 책 자체를 읽지 못하죠. 읽으면 난독증처럼 글들이 춤추듯 일렁이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공부 못한 거 얘기하냐 하고 의아하실 텐데요. 저희 언니가 학교 가방끈도 짧은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사건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석구님들께서도 지난 사연들을 들으시며 느끼셨겠지만 저희 언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속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니는 당을 차리고 무당일을 하지 않고 다른 무당들이 하는 신내림 굿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주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내려오려는 신들은 끝도 보이지 않고요. 그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고 비교나 비방은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언니가 40이 넘도록 살며 자신에게 내려온 신이라든지 받아야 할 신들을 보고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말해준 분이 세 분 계실 뿐이었죠. 그 이야기부터 하면 이해하시거나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무당들이 말하는 신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잘 맞추고 신기도 대단한 그런 시기 말이죠. 그런 시기가 보통 10대부터 길게는 30대 후반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후부턴 점점 신기도 떨어지고 그 외 신발이라고 하죠. 그런 게 점점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신도 젊은 사람을 좋아하지 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신장이 있다가도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그런 시기에 이름도 알리고 자리도 잡고 입소문도 타고 뭐 그렇게 다들 자리 잡고 무속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언니는 그 시기에 도깨비나 뱀, 뭐 귀신도 귀신 나름이지만 기가 센 귀신들에게 많이 시달렸고 그런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로 인해 언니가 자리를 잡기는커녕 밖으로 돌며 귀신의 한이나 풀어주고 다니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했고 꾸준히 돌아다녔죠. 뭐 신장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난 어떤 무속인이 말했습니다. 업신이라는 말을요. 저나 석구님들이 생각하시는 업신이란 없는 신인가? 아니면 집안에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그 업신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업신은 그런 신이 아니더라고요. 업신이 내려오셨네? 업신이 뭐죠? 신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당을 차려놓고 모시지 않아도 되는 신,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신은 아니고 신이 강하기도 하지만 거짓이 없는 신이네.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좋은 거야. 근데 너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 보기도 힘들고. 보통 업신이라고 하면 잡귀들이 많아. 무당은 아닌데 점을 보고 툭툭 내뱉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잡귀가 붙어서 신으로 모시라고 신용내 내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해주는 말도 거짓말이 많거든. 그런데 너는 잡귀가 아니라 강한 신장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제가 당을 차려놓지는 않았어요. 당 차려봐야 신이 와있지 않으니까요. 무당들에게 신줄 내려와서 신병이 나기 시작하면 받기는 해야 되거든. 받아놓고 그걸 업으로 삼고 나처럼 당을 차린 후에 점을 봐주고 구슬하던가 아니면 받아놓고 기도만 들으며 살기도 하고. 그런데 너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당을 차릴 필요도 없고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넌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이 와있다 가고 또 와있다 가니까 네 몸 자체가 그냥 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신기하네 이거. 이런 거 처음 봐서 말이야. 그런데 그 길이 힘들어. 흔하지도 않고. 한번 죽은 팔자인데 살아있는 거 보면 죽었다 살아나서 여태 살고 있는 거겠지? 신장 덕인가 보네. 나는 너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너에게 어떤 신이 왔고 네가 강한지 센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말도 못 해주겠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말하자면 넌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거든.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말을 들어보면 네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거. 그런데 지금 내가 해준 말은 맞지? 네 옆에 있는 업신이 잠시나마 나에게 말해줬거든. 당을 차릴 필요는 없는 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 그 말을 해주는 너의 신이 강하고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장이라는 게 느껴졌거든. 태신 할머니인지 장군신인지 구분은 못하겠는데, 그렇지? 언닌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기도 가시죠? 기도 가실 때 고생 좀 하시겠어요. 자신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셨다고 삐치셨거든요. 기도하실 때 무섭거나 호랑이 울음소리라든지 여우 울음소리가 나서 주위가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하실 때 고생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밥 한 끼 먹으러 온다 생각하고 한번 찾아와 주면 안 될까? 내가 고마워서 그래. 꼭 다시 한번 우리 신당으로 한번 찾아와 줘요. 알았죠? 언니는 네라고 대답하고 가진 않았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쓴 내용이 언니가 만났던 많은 무속인 가운데 언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해준 세 분 중 한 분이시고 그분과 이야기한 내용을 언니가 말해준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분이 언니를 만났을 때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너한테 몸 주신이 두 분인데 한 분만 받았네? 저희 언니는 몸 주신이 두 분이십니다. 그러나 두 분 중 한 분만 받았죠. 바로 최영 장군이 그 첫 번째 몸 주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분은 받지 못했지만 항상 언니 옆에 있긴 합니다. 대답도 안 해주고 말도 안 걸어주면서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시죠. 여튼 그분의 말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읽지 못했어요. 이름을 읽지 못했다고? 네. 일단 그건 모르겠고 또 몸 주신이 두 분이야. 글문도사분을 못 받았네. 그분 받아야겠다. 네 옆에 있는데 너 그분 받아야 하는데 네 옆에 그분이 들어와야 네 뒤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신장들이 따라 들어올 텐데 말이야.
클문도사가 열쇠 같은 분이야. 처분을 받아야 부적도 쓸 것 같은데 말이지. 이제 보니 처분을 받다 말았나 보네. 받다 말았다기보단 제가 처분 이름을 읽지 못했어요. 너 처분 받아야 하는데 저분이 너를 가르쳐줄 몸주신이야. 이상하다. 왜요? 너 젖단추를 잘못 끼웠니? 네 뒤에 신장도 많고 그런데 이게 꼬인 건가?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꼬인 것 같기도 하고. 너 이걸 받으면 나라고 또 뚝딱 해내는 이름 날릴 무당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못해주겠네. 줄이 안 보여. 네 뒤로 신정들 줄이 끝도 안 보여서 내가 저 신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할 능력이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신 내린 곳을 하면서 쳐낼 신은 쳐내고 받을 신을 받는 게 이 내린 곳이고 가린 곳인데 너는 쳐낼 신이 많은 건지 받을 신이 많은 건지 내가 구분을 못하겠고 굶은 신정을 받아야 하는데 저분이 저리 말씀이 없으시니 나도 도통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겁난다. 야, 내린 곳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뒤에 있는 신장들을 보니 밤낮 없이 3일 꼬박 춤춰도 다 못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셨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런 걸 그냥 살아야죠. 넌 신엄마가 없겠다. 너를 알아보고 너를 이끌어줄 그런 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신엄마가 너한테는 없겠어. 있다 하더라도 다 도망가거나 그러겠어. 너는 너 혼자 받고 혼자 다 해야겠어. 이렇게 힘든 길이 있나 싶다. 그렇게 두 번째 분과의 인연도 끝이 납니다. 마지막 분은 죽기 전 작은 언니에게 당부하듯 말하고 돌아가신 바로 보덕사 해주할매이십니다. 해주할매가 해주신 이야기는 마지막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쯤이면 저희 언니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탄하지 않은 그 삶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언니가 왜 신의 길이 막혔는지에 대한, 왜 책을 읽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 막힌 것을 구슬로도 풀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를 괴롭힌 도깨비가 아닌 언니가 만난 또 다른 도깨비 때문에 언니가 모르는 새에 내려온 신에 관해서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겪은 내용으로서 무속인들조차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다시 한번 비교나 비방은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 먼저 드리고 글을 씁니다. 작은 언니가 8살에서 9살로 넘어가는 그때 꾼 꿈입니다. 언니가 그 꿈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꿈에 알 수 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책 한 권을 언니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 속에는 네가 받아야 할 신장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느니라. 그 책을 받아들었는데 무겁기도 무겁고 책 두께도 백과사전처럼 두껍더랍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신장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는 알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군신을 그 당시 잠시 보았고 동자 선녀들과도 놀았기에 그분들 이름이 적혀있는 것인가 생각을 했고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첫 장을 열어 읽어보거라. 그렇게 책을 주신 분의 말을 듣고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장에는 한문으로 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더랍니다. 이제 막 한글을 읽기 시작한 초등학생이 한문을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문 두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 한문이 일렁거리면서 한글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읽게 된 두 글자. 최영. 언니가 입 밖으로 또박또박 내뱉은 말. 최영. 그 순간 자신 앞에 지금의 몸주신 최영 장군이 앞에 나타나셨고, 언니는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 장군신이 잘했구나 하는 표정으로 웃고 계셨답니다. 그걸 보고 다시 두 번째 장을 열어보니 한문으로 또 두 글자가 보이더랍니다. 또 한문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처음처럼 다시 한글로 바뀌겠지 생각하며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처음처럼 되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 앞에 장군신을 쳐다보았습니다. 장군신 옆에는 선비 스타일 할아버지 한 분이 한 속엔 책을, 또 한 손엔 붓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느낌에 이 글자가 지금 앞에 계시는 저 할아버지의 이름이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러자 장군신이 말했습니다. 지금 네 앞에 보이는 이분이 너의 두 번째 몸주신이 되실 분이란다. 이분의 이름을 읽어보거라. 그 말을 듣고 언니가 책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한문이 일렁이면서 한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 중 한 글자만 보고 꿈에서 깨게 되었는데 첫 글자가 이라는 글자였죠. 그렇게 꿈을 깼는데 그게 엄마께서 학교에 가라고 깨우는 바람에 꿈을 다 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 꿈을 다시는 꾸지 못했고요. 언니가 말하길 무속인들에게 처음에는 신이 찾아와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신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주며 자신을 받으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기에 처음에는 다들 귀신도 보고 동자 선녀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장도 보며 자신의 몸주신도 보이는데, 그분들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은 신을 받을 때 군내림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몸주신과 만나게 되어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겪고 난 뒤에 생기는 것이 애기보살, 선녀보살, 장군보살 등등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고 사람들이 어떤 무당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당의 몸주신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저희 언니는 내림굿을 패스한, 말 그대로 스스로 신을 받을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니가 최영 장군신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몸주신은 받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한 작은 언니가 그냥 신기한 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 구미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도깨비와의 대립도 겪었습니다. 도깨비와의 대립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닌 신장급 귀신인지 또 다른 도깨비인지는 모르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3km나 되는 길을 매일 걸어서 학교를 갔고 올 때도 그렇게 걸어왔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한 번,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한 번, 하루에 두 번씩을 꼬박꼬박 보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더랍니다. 근데 그냥 언니를 지나쳐 다녔기에 그냥 잘생긴 오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보던 그 오빠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귀신이면 어떠하리, 또 도깨비면 어떠하리 라며 혼자 소녀 감성을 풍기며 짝사랑 비스무리하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매일 보던 그 오빠가 어느 날부터는 보이지 않더랍니다. 이 사람 마음이란 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매일 보던 것이 안 보이면 궁금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언니도 왜 안 보이지? 딴 데로 이사를 갔나? 하고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며 아쉬움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그 오빠가 딱 하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언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다시 보게 되어 기분이 좋아져서 배시시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그날은 그 오빠가 언니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그렇게 말 서너 마디를 주고받은 뒤 어느 순간부터는 사귀는 사이처럼 둘이 같이 다니게 되었죠. 그 오빠가 언니를 집까지 항상 데려다 주었고 학교에 갈 시간엔 산 아래에서 언니를 기다렸다가 같이 학교까지 가고 뭐 데이트할 것도 없었답니다. 함께 걸어다닌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오빠랑은 식당이나 분식점, 빵집 뭐 이런 곳엔 가본 적도 없었고 그 오빠가 무언가를 먹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내가 지금 귀신과 연애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옆에 있는 이 오빠 귀신은 항상 저희 집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어서 언니가 물어봤답니다. 오빠, 저희 집 가서 밥 먹고 갈래요? 난 여기부터는 못 들어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걸 알아채게 되었고 그럼 보덕사 해주 할머니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다시 대답했죠. 난 그곳이 여기보다 더 무서워서 안 돼. 여기보다 거기가 더 무섭다고요? 응, 난 거기 근처도 너무 무섭고 거기서는 네가 말하는 그 할머니도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 속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해주 할머니 집을 지나쳐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매번 삥 돌아서 우리 집까지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흘러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그 오빠가 작은 언니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나랑 같이 살래? 너 나 따라갈래? 네? 지금 저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 오빠가 방실방실 웃으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언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말 그대로 귀신이면 어떠하리였답니다. 진심 분홍빛 소녀 감성을 느끼며 첫사랑을 귀신이랑 하고 있던 언니였기에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그랬던가 라고 생각하며 그러겠노라 대답을 하려던 순간 둘째야! 저 멀리 해주 할머니 집에서 해주 할머니께서 나와 언니를 불렀다고 합니다. 언니는 눈이 땡그레지고 그 귀신 오빠도 눈이 커졌죠. 언니는 그 오빠 귀신이 안 보인다는 듯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머니 왜요? 눈을 무섭게 뜬 할머니께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둘째야, 너 이리 와봐라. 잠시 우리 집 좀 들렀다 가라. 언니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해주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해주 할머니는 항상 언니를 불러 데리고 가던 당이 차려져 있는 곳이 아닌 그 방을 지나쳐 해주 할머니가 부적을 쓰고 약을 만들고 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할머니, 부적방은 왜요? 잔말 말고 들어와서 앉아봐라. 줄 거 있으니까. 그렇게 그 부적방에 앉자 해주 할매가 주섬주섬 부적 한 장을 꺼내 펼쳐놓고는 부적을 쓸 때 쓰는 말린 열매가루를 물인지 술인지 모를 것에 타시더니 빨간 물감처럼 만들어 부적 위에 한 수저 퍼서 올리고는 그걸 감싸 부적 주머니에 담고는 언니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네가 죽을 것 같다거나 무언가가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라든지 아니면 네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걸 만났을 때 이 부적을 꺼내서 가루를 뿌리거라. 네? 이걸 뿌리라고요? 이게 뭔데요? 그런 건 알 거 없고 항상 가지고 다니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써야 한다. 언니는 그걸 받아들고 속으로 생각하길 이거 귀신 못 오게 하고 작게 막아주는 부적인가 싶기도 하고 이걸 들고 있으면 그 오빠 귀신도 못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더 무서운 게 주위에 있어서 일부러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답니다.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로 유추해보려고 했지만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바지 주머니 넣고는 할매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오빠는 우리 집 입구가 아니라 집 뒤에 산소 쪽 밤나무 아래에서 언니를 슬픈 표정으로 보고 있었답니다. 언니가 그쪽으로 가서 오빠에게 말을 걸었죠. 오빠, 너 그거 버려. 어떤 거요? 네 주머니에 있는 그거 버리라고. 언니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버리라고요? 그래, 그거 버려.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랑 같이 못 살아. 나랑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언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과 함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오빠는 귀신이고 저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없어도 오빠랑 저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아까 같이 살자는 말에 그러자고 말하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귀신이랑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 말에 갑자기 오빠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답니다. 당장 그거 버리라고! 그리곤 얼굴이랑 몸이 변하더랍니다. 붉은색의 피부를 가진 무섭게 생긴 괴물로 말이죠. 아마도 언니가 본 건 또 다른 도깨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가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뛰었고 그 오빠 도깨비가 따라오며 버리라고 버리라고 막 계속 소리치는데 귀가 아프더랍니다. 일단 마당으로 들어가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집 입구 열려문이 있는 그곳에 가까워졌을 때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며 손에 쥐고 있던 부적주머니가 손에서 빠져나와 마당 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 오빠 도깨비가 씩 웃으며 언니의 허리춤을 잡아 올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은색 막대기 끝에 하얀 연꽃 봉우리 하나가 올라가 있는 것이 얼굴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들어 앞을 보니 집 마당 안에서 중전 옷을 입고 가채를 쓴 여자가 서선 그 은막대기를 언니 쪽으로 쭉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잡고 들어오너라. 이게 뭔가 싶더랍니다. 뒤에 있던 오빠 도깨비가 그분을 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일단 그 연꽃 봉우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순식간에 언니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분 앞에 딱 서 있더랍니다. 그 여자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며 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신데요? 언니가 말하며 뒤에 떨어져 있는 부적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악신이라고 말하더구나. 너도 내가 악신이나 악귀로 보이느냐? 무슨 신인데 악신 소리를 들으세요? 나는 장희빈이다. 그 말을 들은 작은 언니는 해주할미에게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장희빈은 저주에 능한 신이라고. 저주는 나쁜 거라 악신이라고 말하는 걸 말이죠. 그럼 악신 맞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며 부적 주머니를 열고 있으니 그분이 웃는 모습 그대로 말했답니다. 그걸 꺼내어 뿌려보거라. 언니는 안 그래도 그걸 꺼내서 장희빈이라고 말하는 귀신인지 신인지 모를 그 여자분이랑 밖에 있는 오빠 도깨비에게 뿌릴 생각이었는데 그걸 들킨 것 같았지만 전혀 주저하지 않고 부적을 꺼내 언니 주위로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이라고 말한 그분을 쳐다보니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악귀로 보이느냐? 언닌 그때 이분은 악신이나 악귀가 아니라 신이 맞나보다 하는 느낌과 함께 그분 얼굴을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이쁘긴 드럽게 이쁘네. 그리고 곧이어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악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언니의 대답에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뒤를 보거라.
언니가 그분 말대로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집 주위에 언니 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장들이 나타나더랍니다. 대신할머니부터 산신할아버지, 호랑이, 용, 동자, 선녀 등등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바글바글 하더랍니다. 그 사이에서 오빠 도깨비가 덜덜 떨면서 도망도 못 가고 갇힌 상태로 그렇게 서 있는 것까지 보고는 다시 앞을 보니 그 여자분 옆으로는 왕들이 입는 옷을 입은 남자 두 분과 그 뒤로 사천왕 모습을 한 장군 네 분이 서 있었고 언니의 양옆에 한 분은 최영 장군 그리고 또 한 분은 선비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버버 하고 있으니 다시 장희빈이라고 말하신 그분이 말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신장들이 어디까지 보이느냐? 너무 많이 계세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느냐? 네가 받아야 하는 신장들이 참 많구나. 이 신장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제 몸을 보세요. 저 많은 신장을 어떻게 다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못 받아요. 저 하나라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저 많은 신장을 다 담고 다녀요? 못해요. 너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진 무당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신장을 다 받을 수 있다 한들 이 신장들을 받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단다. 그건 몸으로 받을 때의 이야기고 꼭 신을 몸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거 없단다. 네 몸에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몸에 담고 다니는 게 신이 아닌가요? 너한테 내려온 신들은 너랑 같이 걸어가는 신들이지 너의 몸에 들어앉은 신이 아니란다. 나도 받아야 할 텐데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언니가 딱 잘라 말했죠. 아, 못 받아요. 악신이잖아요. 저주 같은 거 거는 건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또 그냥 씩 웃어주었는데 또 한 번 언니가 놀라며 생각했답니다. 아, 진짜 이쁘긴 겁나게 이쁘네. 그러고 나서 이 어마무시한 신장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자니 신기하기도 하고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에 잠시 신구경을 하고 있었고 잊고 있던 오빠 도깨비에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탐이 났더냐? 네가 차지할 수 없는 아이이다. 그리고 눈을 오빠 도깨비에게 고정시켜 쳐다보았죠. 오빠 도깨비가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그릇을 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아이와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잘해주고 싶었지 절대로 저를 신으로 모시길 바랬던 건 아닙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신이 오빠 도깨비에게 호통을 치셨죠. 어디서 거짓을 말하려 드느냐? 이 아이가 받을 신들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너의 자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어디서 찾기 따위가 신이 정해놓은 제자의 몸을 탐하려 하느냐? 그리고 장희빈이 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넌 천문을 잘못 열었구나. 너의 두 번째 몸주신을 받았어야 신장들도 자연스럽게 너에게 왔을 텐데 두 번째 몸주신이 줄 서 있는 신장들을 물 흐르듯 너에게 보내주었을 텐데 그게 막혀버렸구나. 그렇다고 내려온 신장들이 너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만 그것도 어찌 보면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는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책을 읽어서는 아니 된다. 왜요? 왜 책을 읽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언니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받은 그 책은 신장들의 이름이 적혀있던 책이니라. 그런데 너는 그 책에 쓰여진 신장 이름을
한 번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안에 있던 다른 신장들의 이름은 보지도 못했고 그 책이 저에게 내려올 신의 이름이 적혀있던 책이었어요? 저 한문 못 읽어요. 봤어도 못 읽어서. 언닌 그렇게 말하며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죠. 엄마처럼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장희빈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젠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 내 말 명심하거라. 책 속에 있는 인물이 너의 신장이 되어 내려오니 그게 즉 너의 신장이 되느니라. 꼭 명심하거라. 책은 읽지 말거라. 그리고 이걸 받거라. 그리고 은으로 된 연꽃이 달린 그 은색 막대기를 언니에게 쥐어주었고 그걸 받으면서도 이걸 왜 주나 싶어 다시 앞을 쳐다보니 장희빈이라고 말한 그 신장은 사라졌고 주위에 있던 신장들 역시 다 사라진 뒤 자신과 오빠 도깨비만 있더랍니다. 그 오빠 도깨비를 보고 다시 손으로 눈을 돌리니 손에 있던 연꽃이 달린 은막대기도 사라져 있었고 손바닥엔 처음에 펼친 부적 한 장만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어리둥절해하면서 멍하게 있었는데 그 순간 동자선녀 24명이 나타나 오빠 도깨비 주위로 둥글게 모이더랍니다. 갑자기 연보를 외우는 것 같았는데 그냥 박자감이 있는 중얼중얼거림이 들리더니 그 오빠 도깨비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빠 도깨비 몸으로 새끼줄이 날아와 몸에 감기더니 그 상태로 하늘로 둥둥 떠올라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나 싫어!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이게 뭔가 싶어 묶인 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오빠 도깨비를 보니 어느 순간 사라졌고 다시 주위를 보니 동자선녀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 특급인가? 내 첫사랑은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알 수도 없고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은 또 뭐란 말인가? 한순간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언니가 멍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셨죠. 아이고 이년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내가 부엌에서 듣자 하니 뭐? 네가 장희빈이냐? 아, 이년이 하다하다 이제 별 그지 같은 뻘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진짜 이게 내 딸이야 뭐야. 그렇게 언닌 메타작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언니는 구미호 할머니와 많이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야기 초반에 언니의 상황을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세 분의 무당 가운데 해주 할머니의 말씀도 있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해주 할머니께서 언니에게 내려올 신을 보았던 일들을 듣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둘째야, 넌 절대로 책 읽지 말거라. 너는 책을 읽으면 읽은 책 속 인물이 너의 신장이 되어서 내려올 거야. 악신이든 아니든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된다. 그러니 너 절대로 책 읽지 마라. 읽기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네 옆에 있는 네가 읽지 못한 그분의 이름은 이황이시다. 글문도사로 내려오신 부적 신장이시지. 그분이 들어오면서 뒤에 있는 신장들을 물 흐르듯 너에게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줄 열쇠 같은 분이신데 그분을 네가 부르질 못했구나. 그래서 막혔다. 들어오실 분들이 못 들어오고 막혀버렸단다. 너무 어린 나이에 오셨구나. 둘째야,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야 한다. 너는 신장 덕에 살아갈 테니 말이다. 그게 네 업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 말에 언닌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무속인들마다 신이 내려오는 과정이나 신을 받는 과정이 똑같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신장이더라도 무속인들마다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언니는 신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줄이 꼬여버린, 어찌 보면 망해버린 무당입니다. 꼬여서 신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안에 풍파가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 저희가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무당분들 또한 많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혁구님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작은 언니는 신줄이 꼬여버린 게 아니라 막혀있는 것이죠. 저희 언니는 몸주신이 있고, 그 몸주신 말고도 구미호 할머니가 계십니다. 구미호 할머니와 같이 다니며 그 후부터 사실 조금은 풍파가 줄긴 했죠. 아마도 구미호 할머니께서 언니를 가엾게 여겨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작은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희 언니 귀신도 잘 보고 점도 잘 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말은 잘 안 해줄 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점을 안 봐줍니다. 물론 틀릴 때도 있고요. 저희 언니는 남의 인생에 끼어들기 싫다고 말합니다. 점을 봐준다는 건 보러 온 사람의 인생에 끼어든다는 거니까요. 그 사람에게 미래에 있을 여러 갈래의 길 중 이 길이 너에게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 귀뜸은 해준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줘. 그 길로 가기 위해 점 보러 온 분은 노력을 할 테니 말입니다. 그리 되면 언니는 좋건 싫건 그 사람 인생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좋은 길로 갔다가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안 좋은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언니 탓이겠죠.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무당 탓이 되는 거죠. 사실 구미호 할머니 아니셨으면 저희 언니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언니는 신장급 귀신들을 만나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오른쪽 집게 손가락 한마디는 잘려서 없고, 한쪽 귀는 들리지 않죠.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잘 들리지 않아서 입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리도 절고 다니고요. 천식도 있고 원인 불명 당뇨도 있습니다. 진료 기록에도 정말 원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장이 치고 들어왔을 때, 즉 센 귀신을 만나면 언니의 몸주신이 들어오게 되고 갑자기 당수치가 팍 오릅니다. 800까지도 오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또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정상이죠. 고혈압도 없고, 물론 저혈당도 아니고요.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언니가 말하길 그렇다고 했고요. 오늘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 왓썸님에게 보낼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몸이 아픕니다. 아마 언니에게 와 있는 많은 신장들이 이 글을 쓰거나 알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이 글을 쓰는 동안 정말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프고요. 이게 확실히 신장들이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집안 사람들이 그냥 예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하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고민을 거치고 올릴까 말까 수백 번 고민했으며, 카페에 바로 올리지 말고 왓썸님께 먼저 보낼까 하는 고민도 엄청 했었죠.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석구님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언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엄청 대단한 무당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이젠 늙어서 전보는 것도 귀찮고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서 늦둥이 키우며 요양하는 그런 아줌마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방기한 많은 무당 가운데 저기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이도 저도 아닌 무당 하나가 있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며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